골반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오늘 아침도 상당히 쌀쌀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날씨만큼이나 한반도의 상황도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흔히들 겨울이 깊어질수록 봄이 다가오고 있다고도 하고 또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상황 그런 단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버티고 미국은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의 상황인데 이번에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 같지만 그 과정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서 더 걱정입니다. 이럴수록 국민, 정부 그리고 정치권 모두가 자신의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정공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그야말로 형편이 없었다. 이 상태라면 한국은 꽃길이 아닌 계란길이다. 이 한국 축구대표팀의 팀을 향한 우리 팬들의 반응입니다. 이틀 전에 우리 대표팀 모로코한테 1-3으로 완패를 했죠. 이 승패를 떠나서 매 경기마다 소극적인 경기력을 보이면서 축구팬들의 분노 지금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축구협회에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까지 나오고 있어서 좀 볼썽사나운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국민들한테 정말 희망을 선사하던 한국 축구 어디로 간 걸까요? 관련해서 팬들만큼이나 답답한 심정이실 것 같은 분이죠. 명지대학교 스포츠 기록 분석학과 신문선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문선입니다. 예. 자, 이거 1-3이에요. 근데 이 모로코 팀이 더군다나 이 1.5, 2진에 가까운 선수 구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1-3으로 진 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예견됐던 거죠. 예견됐다. 왜요? 지금 한국 축구 대표팀의 경기력 지수는 상당히 지금 추락돼 있거든요. 예. 가장 큰 이유는, 해외파 선수들을 이번에, 선발했던 거 아닙니까? 예. 해외파 선수들이 자신의 소속팀에서 경기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지를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체력이라든가, 예. 기술이라든가, 또 전술적인 수행 능력이라든가, 아하. 그리고 이제 심리적 요인 뭐 이런 부분에서 모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었고요. 예. 특히 러시아와 이제 경기를 치르고 모로코와 이제 2차전을 치를 때, 팀에서 훈련을 하죠. 경기는 못 뛰더라도. 예. 근데 훈련하는 거와 경기 출전에서 주기적으로 경기 감각이나 또 체력적인 것을 유지하는 거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로코와 경기 때는 러시아에서 이동을 해서 움직이면서 생겼던 피로와 경기에 대한 피로가 겹치다 보니까 예. 특히 전반 초반 27분 전까지 한국 예. 대표팀은 최악의 경기를 좋아했거든요. 아. 이러한 그 부분들은 벌써 한국 대표팀의 경기력에 크게 영향을 끼칠 것을 우리가 예견을 했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런 문제는 단기간 내에 또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월드컵을 앞두고 걱정이 상당히 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축구는, 최근 들어서, 대표팀이 강해지려면, 결국은 K리그가 활성화되고요. 네. K리그의 전체적인 질이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K리그는 끊임없이, 논란 속에 빠져 있고, 승부 조작을 포함을 해서 심판 매수라든가, 예. 그리고 각 구단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고, 예. 그리고 또 투자를 하지 않음으로 생긴 문제는 어린 선수들이 일본으로 조기에 또 나가서 선수로서 활동을 하는데 거기 가서 사실은 부러지는 선수, 부러진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공을 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또 상당수 있다 보니까 예. 선수 수급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축구 산업적 시각에서 보면. 한국 축구는 상당히 지금 중증, 그 큰 병에 걸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예, 네. 말씀하시죠, 예 교수님. 네, 거기에다가 또 유럽에 가 있는 선수들은 앞서 얘기했지만 팀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못한 이제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가까운 G리그, 중국 리그에 가서 뛰었던 선수들, 특히 이제 수비수들이 상당히 많이 가 있는데요. 예. 수비수 선수들이 소속 팀에서 뛰질 못하면서. 선수들의 경기력은 급격히 이제 추락했고 그것은
이번 평가전뿐이 아니라 최종 예선 때도 수비 불안 또 공격의 골 결정력 부족으로 결국은 연결되는 그런 심각한 이제 문제로 직결이 됐던 겁니다. 근데요, 그러면은 이게 뭐 이 신태용 감독의 어떤 그런 문제보다는 더 큰 이게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겠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감독 바뀐다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신태용 감독이 상당히 지금 비판의 중심에 있는데, 네. 지금 한 선수를 만드는데 나무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씨를 네. 뿌려서 나무가 이제 성장을 해서 큰 나무로 이제 성장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이제 필요한데 한국 K리그는 지금 오래전부터 겹겹이 지금 쌓였던 그 부정적인 부분들이 결국은 대표팀 경기력에 어떻게 보면 악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판의 시각이 국민들이 정확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물론 대표팀의 경기력에 대한 문제를 지적함에 있어서 그 감독이라든가 또 기술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높습니다만 이제 축구협회에 대한 불만 수위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도 바로 그런 현상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근데요, 제가 이거 여쭤본 게, 사실 지금 뭐 히딩크 감독을 원하는 축구 팬들도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네. 히딩크 감독이 원하면 복귀할 수 있다. 지금 뭐 이런 언급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그렇다면 뭐 히딩크 감독이 와도 뾰족한 수는 없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사실은 히딩크 감독이 오면, 우리가 이제 스왓 기법을 갖고도 이렇게 또 분석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사실은 히딩크 감독이 오면 저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이 많다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첫째는 예. 한국 축구 대표팀이 이번 유럽 평가전 두 경기를 했는데요. 예. 모로코 경기 때 시청률이 정말 부끄러운 거거든요. 6%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크라임 타임에, 이런 타임에 10시 반에 중계를 했는데 예. 6%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축구가 그만큼 상업적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다음에 러시아 경기 때도 10%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제가 한참 중계방송 해설자로 활동할 때요. 예. 그 월드컵 중계방송을 하게 되면 48%, 50% 시청률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어디 가든 그거 틀어놓고 있었죠. 예. 그럼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는 이러한 그 상황이 됐는데 이것은 곧 축구와 제가 산업이라는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요. 네. 2013년도에 정몽규 회장이 대한축구협회장 될 때 네. 축구협회가 축구의 상업적 가치를 앞세워서 한 1000억이 넘는 11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매출을 올렸었는데요. 네. 지금 최근 들어서는 한국 그 축구협회 그냥 대한축구협회가 매출이 1000억 미만 7,800억대로 지금 떨어졌고요. 지금 연 2년 지금 적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각 구단들도 투자를 하질 않지만 대한축구협회가 적자로 전환되면서 이 축구 어떻게 보면 산업은 이것은 지금 현재도 지금 위기라고 지금 난리인데요. 예. 3년 뒤 5년 뒤는 더 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축구 행정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런 시각에서 이제 히딩크가 많이 오게 되면 예. 아마도 히딩크 효과 때문에 시청률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축구협회의 상업적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스폰서가 최근 몇 년 동안 14개의 스폰서가 11개로 그다음에 9개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히딩크가 오게 되면 시청률이 상승과 더불어서 월드컵 특수라는 그 시장이 형성될 것을 저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이 이제는 한국 축구의 수준을 잘 알기 때문에 예. 히딩크가 대표팀 감독을 맡더라도 4강이나 8강이나 16강 이렇게 쉽게 뭐 할 거라고 보질 않고요. 기대가 높지 않을 것이다. 네, 네. 축구협회가 워낙 지금 부정부패에 만연된 지금 그 집합체로 지금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축구 그러면 바보, 축구 그러면 썩었다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염증이 히딩크 감독이 오게 되면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제 변할 수 있는 그런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많은 이제 팬들이나 또 전문가들 중에 저도 뭐 이제 그런 그 지금 입장이었었는데요. 네. 히딩크 감독이 오면 좋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축구협회는 거짓말을 하고 또 히딩크 감독에 대해서 또 선을 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불만 수위는 더 높아지고 또 평가전에 대한 경기력이 형편없어지다 보니까 또 국민들이 냉소적이고 말이죠. 네. 그러면서 축구는 결국은 시청률이 추락하고 그리고 또 상업적 가치는 더 떨어지고 아마 이제 11월 달에 또 평가전이 있고요. 예. 그리고 12월 달에 동아시아 대회가 있거든요. 예. 북한, 중국, 일본, 한국 4개국 친선 경기라는데
지금 11월 달에 그러면 주전 선수들이 지금 대부분의 해외파 선수를 뛰지를 못하고 있는데 11월 달에는 그러면 경기력이 나아질 것인가? 그리고 12월 달에 동아시아컵은 또 잘 넘어갈 것인가? 과연 월드컵까지 이대로 지금 갈 것인가? 뭐 국민들은 상당히 지금 불만이 높아지고 상당히 지금 협회는 힘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신문성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축구 이러다가 결국 비인기 종목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네. 축구는요. 축구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가치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축구는 대한민국의 국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네. 해방전에도 일제 그 시대 때도 말이죠. 일본에 네. 이 맞서서 민족 정신을 함양시켰던 것이 축구 아닙니까? 예. 그리고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축구를 통해서 우리는 국민이 하나가 됐었어요. 예. 이 축구가 갖고 있는 상업적 가치 외에도 축구가 갖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문화적 컨텐츠로서의 힘은 이게 막강한 거거든요. 예.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에서 제가 하는 얘기일 뿐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프랑스와 독일은 오랫동안 전쟁을 했었고 예. 우리가 버블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프랑스가 늘 독일한테 그 어떻게 보면 공격을 받고 전쟁을 치르면서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이것을 극복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스포츠를 갖고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힘을 키웠고 그것을 또 국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력을 키우는 모티브로 썼던 거거든요. 축구의 이 현상은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 축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기로 왔던 것은 결국은 시장적인 논리보다도 행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커졌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까 이제 나무 얘기를 했잖아요. 네. 나무가 성목이 되는데 오랜 시간이 가는데 한국 축구가 아시아의 맹주였었고 월드컵 본선에 단골로 이렇게 오지만 이렇게 슬럼프로 빠지고 침체됐던 이런 부분들이 축구협회가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말이죠. 예. 결국은 오랫동안 독재를 하면서 생겼던 이런 심각한 문제가 한국 축구 대표팀 또 프로축구 그다음에 프로축구 밑에 있는 아마추어 축구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긴 슬럼프 속에 빠지는 이런 심각한 문제로 작용됐다. 이제 이런 거죠. 거기에다가 모든 미디어들이 뭐 이미 보도를 했습니다만 축구의 부정부패가 만연됐고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각성을 하거나 반성을 하지 않는 이러한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겹치면서 대표팀의 그 어떻게 보면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누군가는 그렇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그러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몽규 회장이 정말로 심각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은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2013년도에 정몽규 회장이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선거에 나오면서 공약했던 것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당시에 1000억이 좀 넘는 매출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예. 축구 산업을 얘기하면서 3000억으로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1000억 미만인 800억대, 700억대로 떨어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2년 동안 또 적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축구협회는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프로스포츠는 이미지를 못 갖고 먹고 사는 곳입니다. 예. 근데 축구 그러면 부정부패한 집단, 그리고 승부 조작을 했고,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죠. 예. 사업적 가치가 이렇게 추락을 하고 저희가 공약했던 부분들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슈틸리케 감독이 한국 대표팀 감독을 맡아서 중도에 실패를 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예. 월드컵 본선까지 연봉 계약을 해서 자녀 연봉을 근 20억에 가까운 돈을 또 지출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신태원 감독 새롭게 계약을 해서 또 연봉을 지급을 하고 적자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출 요인이 발생이 되는데 행정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 뭐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정몽규 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몽규 회장 퇴진하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결국 일단 하나씩 한번 푼다는 의미에서 히딩크를 어떻게든 한번 영입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신태원 감독과 축구협회 입장에서 보면, 예. 11월 달 평가전, 그리고 12월 달에 있게 되는 동아시아 대회, 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계약된 건 물론 중요하죠. 예. 자,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더라도요, 조그만 컵숍을 하더라도, 예. 계약은 했는데, 예, 예. 시장 조사를 잘못했어요. 예. 그래서 시장이 바뀌었어요. 예. 근데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집기도 들여놔야 되는데,
불을 보듯이 이것을 계속 밀고 나가면 망하는데 그것을 계속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은 예. 어떻게 되겠지? 예. 어떻게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학교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은 경기를 데이터와 영상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거든요. 예. 슈틸리케 때와 비교해서 지금 신태용 감독으로 바뀌고 나서 슈틸리케의 예. 8경기, 최종 예선 8경기를 소화했거든요. 예. 신태용 감독이 2경기를 했고요. 예. 그룹판까지는 2경기를 했는데 슈틸리케가 못한다고 비판을 했었는데 그 슈틸리케 때의 경기력 지수와 예. 지금 신태용 감독이 치른 그 경기에 대한 그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나아진 부분이 없다는 거죠. 예.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알겠습니다. 향후 다가오는 월드컵에서 예. 그 지난번 월드컵 때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니 예. 그 저 얻은 게 있잖아요. 예. 조광래 감독에서 최강희 감독으로 최강희 감독에서 홍명보 감독으로 가서 결국은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던 예. 전도양양했던 홍명보 감독을 결국은 부러뜨리고 말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신태영 감독이 예. 젊은 감독으로서 앞으로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예. 그러면 신태영 감독에게 지금 월드컵 본선에 가서 예. 어떠한 결과가 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 예측하고 예. 예단할 수 있는데 예. 지금 협회에서 하고 있는 그 행정적인 어떤 처리들 그다음에 히트 예. 감독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 또 홍명보 감독이 그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모든 책임을 예. 혼자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독박을 썼을 때 그 책임에 대한 알겠습니다. 그 뒤에 숨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지금 한국 축구 대표팀에 대해서 예. 걱정을 크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스포츠 기록 분석학과의 신문선 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세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8시 33분 09초 지나고 있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교통 상황 알아봐야겠죠? 박하연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많이 쌀쌀한 날 교통량 꾸준하게 늘고 있는데요. 양재대로 수서 가는 길, 서남에서 양재까지 밀리고요. 과천 가는 길은 수서에서 영곡사거리까지 밀립니다. 세문안호는 충정로역에서 정동사거리 구간으로 속도가 내려가고요. 내부순환호는 성수동 방향으로 월곡과 마장 사이 3차로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근으로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코스피 지수가 두 달 반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네요. 추석 연휴 기간 열흘 쉬었잖아요. 예. 재충전을 했나 봐요. 아니 우리 삶은 제대로 원기 복귀를 안 했는데 증시는 빠른 속도로 원기 회복을 하면서 이틀 내리 올랐어요. 그저께 첫날에 1.64% 상당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도 1% 올랐습니다. 24.35포인트 올라서 코스피 지수가 2458.16. 오늘도 어떨지 봐야 되는데 아. 이게 작년이 아니죠. 지난 7월 24일이 사상 최고치였는데 이걸 두 달 반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장중 사상 최고치도 어제 뛰어넘었습니다. 예. 자, 내일이죠. 3분기 잠정 실적을 삼성전자가 발표하거든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나 보죠. 3.4% 어제 3.5%나 올랐습니다. 어제 27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삼성전자 이런 전자 담당할 때 100만 원 넘었을 때도 야 너무 올랐다 야 삼성전자, 그렇죠. 삼성전자 사야 되냐고 저한테 물으면 야 너무 오른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270만 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영어의 몸이 돼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요. 코스피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린 삼스피라고 많이 하잖아요. 삼성전자에 달렸다. 그게 오르니까 이제.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예. 전체 시가총액의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22%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와, 삼성전자가 오르면 하네요. 딱 그만큼 오르고 삼성전자가 3.5% 오르니까 그게 전체 100이잖아요. 한 4분의 1, 5분의 1로 희석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딱 오른 겁니다. 아,
삼스피죠, 삼스피.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실적이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셨지만 또 외국인들도 많이 사는 모양이에요. 증시가 왜 오르냐라고 항상 얘기하면 왜 올라냐고 누가 물어보잖아요. 저는 그냥 정답을 못 봅니다. 딱 한마디만 합니다. 외유실이야라고 얘기합니다. 최순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유실. 예. 예. 아, 최순실 아니고 외유실. 외국인 유동성 실적. 예. 이게 다 맞아떨어지면 그중에 두 개 정도는 맞거든요. 대충 증시가 너무 뜨겁다라고 할 때는. 예. 외국인이 사고요. 기관이나 개인보다는 외국인이 사느냐 안 사느냐가 우리나라 증시에 상당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왜냐. 예. 추석 연휴에 열흘간 우리는 쉬었지만 다른 나라 증시는 뭐 중국도 쉬긴 했지만 다른 나라 증시는 계속 문을 열었잖아요. 예. 다 올랐어요. 미국 증시도 많이. 오늘도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였거든요. 어제 전날. 그래도 사니까 불가적으로 펀드나 이런 건 상당히 기계적으로 사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한국도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추석 연휴가 끝난 이틀 동안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시장에서만 1조 5천억 원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도 괜찮다. 그리고 유동성도 있다. 오늘 뭐 지난달 FOMC 회의록이 나왔는데 뭐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지 않을 거다. 이런 안도감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올랐다고 하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 패턴을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의 가장 큰 게 북핵이잖아요. 네. 지난 8월에 주춤했을 때 그 괌 타격 발언이 있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약간은 물론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도발은 분명히 언젠간 할 겁니다. 근데 약간은 뭐 거기에 대해서 좀 무뎌진 게 아니냐. 근데 느낌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어쨌든 아까 미국 증시도 올랐다는데 일본 도쿄 증시도 올랐지 않습니까? 20년 10개월 만에 최고치였다고 해요, 어제. 그 왜 이렇게 되는지 불안해요. 유동성이 회수를 흡수를 할 거라고 금리 인상을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정도는 이길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금리 인상이 미국이 될 것으로 보고 전 세계 증시가 대부분 선진국 증시 중심으로 오른다라는 거고요. 누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너무 올라서 피곤할 정도다.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극도의 정신적 피로가 오는데 왜 이렇게 오르지? 맞아요.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산다는 거죠. 충분히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오른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어제 뭐 노벨 경제학상 이번에 탄 분 있잖아요. 리처드 세일러. 네. 세일러냐 뭐 스탈러냐 발음에 따라 막 왔다 갔다 하던데 시카고대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우리 생애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 지금. 그런데 증시는 낮잠을 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콤한 낮잠을 자는 것 같아요. 개운해라 하면서 또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상당히 좀 설명하기도 상당히 힘든데 경계를 좀 할 필요도 있다라는 의미로 맞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르는데 오르는 이유는 뭐 다들 뭐 늘 설명하는 걸로 설명은 하지만 그걸로도 잘 설명이 잘 안 된다는 근데 거죠. 근데 이게 그리고 설명이 항상 차후 설명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사전 설명이 돼야 되는데 사전 예측이 돼야 되는데 딱 그 말씀 맞아요.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다는 거죠. 맞아요. 결과가 올랐으니까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글쎄요. 그게 문제죠.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죠. 혁신 성장 파이를 키우겠다는 건데 그동안 이제 일자리 중심 소득 주도 성장을 얘기했는데 그건 사실상 수요 측면 수요자인 개인 소비자들의 소득을 늘려주자. 즉 분배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혁신 성장은 공급 산업적 측면이고 성장을 좀 더 강조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혁신 성장을 할 거냐. 4차 산업혁명에 주목하겠다라는 거고요. 대기업보다는 중견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9988이라고 하잖아요. 99%인 중소기업의 그리고 88%의 고용을 책임진 중소기업을 좀 더 키우자는 거고 벤처 뭐 기업 스타트업 이런 걸 좀 키워보겠다는 거고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게 이제 IoT, 사물 인터넷, 뭐 빅데이터, AI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나온 이제 산업들이 드론 자율주행인데 이런 걸 통해서 신산업 창출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뭐 규제 샌드백이라는 거를 도입하겠다고 그러죠? 샌드백은 이제 때리는 거고. 샌드박스군요. 예. 죄송합니다. 때리고 싶으신 거죠, 지금. 스트레스 받고 싶은 거죠. 샌드백이 아니라 샌드박스라는 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모래놀이 상자를 샌드박스라고 한다는데요. 예.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놀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박근혜 정부 때 규제 프리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푸드트럭인가? 맞습니다. 뭐 그거 막 근데 그것도 사실 실효성은 별로 없었어요. 규제 프리존이나 규제 샌드박스나 사실상 본질은 같습니다. 근데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전임 정부가 다르다는 얘기를 해야 되고 원조임을 주장을 해야 되니까 규제 프리존은 다른 게 이전에는 특정 지역 위주. 그 당시에는 14개 도시를 그러니까 27개 전략산업을 키우면서 14개 도시를 규제를 풀자는 게 규제 프리존이고요. 규제 샌드박스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특정 분야를 키우되 한정적으로
시한부 한시 규제. 그러니까 클 때까지 애가 클 때까지 어른이 될 때까지는 규제를 좀 풀어주자. 예를 들어 벤처 스타트업이 클 때까지는 규제 적용하지 말고 만약에 대기업이 되면 규제를 적용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걸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뽀로로하고 만났더라고요. 네? 보통령이라고 하죠. 네. 뽀로로 이제 보통령을 이제 AI 로봇으로 바꿨는데 같은 대통령이 만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뽀로로에서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물었다라고 해요. 이제 뽀로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실물이 훨씬 잘생겼다. 그리고 인자한 대통령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미리 입력한 그러니까 아바타 모드였다고 합니다. 또 이게 뽀로로시 왜 나왔냐. 어른 입장에서 맞벌이 부모가 애를 못 보니까 예. 애하고 언어 연습을 시켜주니까 이 뽀로봇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유 프리 모드로 바꿨어요. 이제 아바타 모드가 조금 아니라. 조금 있다가 이제 네. 얘기를 그러니까 하다가 아바타 모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질문해. 너 밥 먹었지? 라고 얘기하니까 뽀로봇이. 그거 웃기더라고요. 코끼리 코딱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왜냐. 예. 유아 수준에 맞추는 거예요. 대화 수준을 프리모드로 하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제가 보기에는 현 주소예요. 유아기 아이 수준 정도인데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사례라고 든 거거든요. 뽀로롯. 이게 뭐 앞으로 갈 길이 먼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이 정말 한미 FTA 폐기로 갈 수 있다는 얘기 있는 거예요. 김현종 FTA 통상교섭본부장도 블러핑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미국을 갔다 온 그 의원단 여야 다 망라한 의원단들이 있었죠. 뭐 보니까 민주당 이석현, 김두관 의원도 있었지만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도 있었고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도 있었는데 지난달 그 추석 연휴 때 미국 워싱턴 뉴욕을 방문한 다음에 어제 청와대 문 대통령에게 그 뜻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한미 FTA 폐기만은 안 된다고 하지만 미국 의원들조차도 미국에서는 워싱턴에서는 FTA를 폐기로 갈 수 있다 이런 분위기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도 계속 말씀드리죠. 안보 문제는 우리 한국의 안보 문제는 미국이 맡아주니까 경제는 좀 양보해라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안보를 미끼로 지렛대라 삼아 경제를 어떤 이익을 가져가려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펜텍 회사. 이거 이 제가 아는 사람 주식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옛날에 펜텍 갖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모양이에요. 이 YTN 방송사가 상암동에 있으니까 상암동에 가까이 있잖아요. 펜텍 본사가. 예. 이제 한때 뭐 한 10년 전만 해도 휴대폰 국내 휴대폰 2위였습니다. 그렇죠. 펜텍 유명했죠. 예. 근데 그 큐리텔 뭐 이런 걸 유명했었는데 2014년에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2015년에 솔리드라는 뭐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는 남성 듀오 말고 회사입니다. 예, 그 이 밤의 끝을 잡고 예, 예. 이 밤의 끝을 잡고 펜텍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진짜 안 되는 거지. 일단 휴대폰 사업을 매각했어요. 하지만 IoT 중심으로 계속 가겠다고 했는데 이제 남은 IoT 관련 통신 모듈 부분도 매각을 한 겁니다. 예. 남은 건 뭐야? 특허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사실상 뭐 뭔가를 생산하는 그런 부분은 다 없애고 특허 가지고 특허 장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특허도 처분할 수 있으니까 이 펜텍이라는 회사가 이제 정말 완전히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얼만큼 살아남기 힘든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자,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죠. 이것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잘 감시하고 또 이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의 의미와 역할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우리가 대의정치 이게 이제 대신하는 건데 말이에요. 네. Representative Democracy라고 얘기하는 대의민주주의. 이게 그러니까 시작을 어디서부터 잡아야 되겠죠? 뭐 저
그 의회가 설립되는 영국 명예혁명부터 예.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데모크라시를 민주주의로 번역하는 게 제대로 번역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뭐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 리프레젠터티브 데모크라시에서의 데모크라시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일반적인 개념의 데모크라시. 일반적인 개념의 데모크라시도 마찬가지고요. 글쎄요. 그 데모크라시라는 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예.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예. 데모크라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렇죠. 평가하고 그 대안으로 데모크라시 대신에 티모크라시라는 개념을 예. 도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모크라시가 무조건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그 어떤 긍정적인 뉘앙스, 긍정적인 분위기로 받아들이는 데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이견이 있었다고 볼 수는 있겠죠. 예, 그것도 그렇지만은 번역 자체가 이게 예. 데모라는 게 이제 데모잖아요. 데모가 이제 뜻이 두 개죠. 데몬스트레이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 대중이라는 것도. 다수라는 예. 뜻이 있어서 다수자 지배라는 뜻이 일 텐데 그걸 이제 민주주의라고 번역을 한 거죠. 군주체제하에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다수의 의견을 어떻게 누가 다수냐 이런 거를 뭐 매번 이제 인구가 적다면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이제 대표들을 뽑아서 누구 의견이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다수인지를 좀 확인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낸 것이 이런 이제 특정 인간 집단, 뭐, 만 명 단위든 10만 명 단위든 의견을 집약적으로 대표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일단 좀 예선전을 치르고 그렇게 모아서 누구의 의견이 다수인지 좀 들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의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워낙 사람들이 많고. 예, 많고 예.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그렇죠. 하니까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더 좋은 이제 방향이다 또는 결정이다. 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이런 좀 시스템이죠. 그런데 첫 번째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번역 자체가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정확한 번역이냐 이것도 한번 따져볼 문제였던 거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국회라고 하는 이름이 또 이게 적합하게 지은 이름이 그건 우리나라에서 지은 이름이니까요. 일본하고 우리가 이제 그게 국회가 국민대표자회의의 약자라는 약자일 거예요 아마. 그게 이제 중국에서는 전국인민대표자회의라고 예, 하고요. 예, 예.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라고 하고요. 그렇죠. 일본과 이제 우리가 국회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런데 일본은 원래 제국의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국의회가 일본 패전 이후에 일본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이제 안 쓰게 되니까 줄여서 국회라고 했는데 우리가 국회라고 쓴 역사는 좀 깁니다, 오히려. 아, 그래요? 1890년대부터 외국의 그 의회들을 국회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예. 의회라고 부르는 게 맞죠. 국가의회 또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 만들 때는 이 공식 명칭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라고 했어요. 정치를 의논하는 곳이다 예.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게 어쩌면 더 적합한 이름이었을지 모르겠는데 국회라고 이름을 붙임으로써 좀 애매한 위상이 좀 불분명하거나 국민들이 인식하기에 이게 뭐 하는 데냐 의심스러운 이제 그런 이름이 되어버린 거죠. 원래 이제 민회라고 하는 것과 좀 차별해서 국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민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정치 영역이 아니라 각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 뭐 지역사회 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좀 의견 충돌이 있을 것이고 의견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조선시대는 향회라고 그랬어요. 각 농촌 사회에서 어느 집 먼저 모내기를 해줄 건지 어느 집에 먼저 추수를 해줄 건지 이런 거 다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결정하는 것이 이제 공동체적 규제랄까요? 이제 협동이랄까요? 이런 게 필요한 영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농촌 단위 자체 내에서 논의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향회라고 하는 사실은 이런 대의제 또는 이제 협의. 향교하고 좀 다르죠. 다르죠. 네. 협의체 예. 이런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향회, 민회 이런 것들과 구별해서 국회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선출을 하는데 예. 사실 옛날에는 유럽 같은 게 투표권을 돈으로 샀잖아요. 뭐 우리도 그랬죠. 그 돈 선거권을 투표로 사가지고 예. 돈 있는 사람만 선거할 수 예. 있는 사실 프랑스 대혁명 직후에도 이제 사실 예. 그랬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선발된 것보다 근대적 의미로 이제 아니 근대적 의미가 요새 의미로 이렇게 투표해가지고 사람 뽑는 거 말이에요. 네. 이런 거를
이게 생긴 지, 저 보편화된 지는 얼마 안 되죠. 그죠? 얼마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부터 이제 이런 투표제도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일제강점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1919년 3.1운동이 나고 그다음부터 이른바 이제 조선인들에게 자치를 부여한다고 하는 허월 네. 하에, 미명 하에 이제 시도 뭐 저 협의회, 자문기관이에요. 부협의회나 또는 이제 도협의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선거를 했어요. 하는데 이제 선거권 자격이 그 세금 납부 얼마 이상 이렇게 좀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거인 명단을 쭉 보면은 어떻게 해도 일부러 그럼 세금 액수를 조정을 했어요. 어느 지역에서 하더라도 조선인 인구가 90%인 지역에서 선거를 해도 일본인 당선자가 60% 이상 나오게끔 이렇게 이제 액수를 조정해서 이제 부자들만 선거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경험이 있고요. 60% 이상 나오게 하라는 건 갑자기 유정령이 생각나요. 네? 그거죠.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해방되고 이제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예. 미국이 이제 미국에서 오랜 역사적 이제 투쟁이라고 봐야 되겠죠. 투쟁의 경험을 갖고 만들어진 보통 선거권이라고 하는 것이 곧바로 이제 이식이 돼버린 거죠. 사실은 여성 참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프랑스에서도 1946년에 도입되잖아요. 47년인가 6년 맞습니다. 46년에 도입되거든요. 예. 우리는 48년부터 바로 여성 그 보통 선거권이 예. 도입이 되니까 선거권을 얻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면서 싸웠던 역사와 가만히 예. 앉아서 그냥 뭐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선거권이라는 게 툭 떨어진 역사에서 이 선거권이 갖는 가치랄까요? 사람들이 갖는 의미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20세기에 들어와서야 보통 선거 제도가 일반적으로 정착이 됐는데 우리는 별다른 이제 훈련이라든가 그걸 얻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선거권을 갑자기 얻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능 예산하는 예. 거 아니에요. 이 옛날에는 예산 어떻게 했어요? 국회 없을 때는. 그 조선시대나 중세사회라고 하는 것이 일단 세입 자체가 예측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의 증대라고 하는 것이 근대와 현대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요. 예. 생활의 특징이죠. 이건 국가만 그런 게 아니라 각 개인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자기가 몇 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설계가 현대인들은 그 설계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하다못해 매일매일의 시간표를 짜고 매달의 시간표를 짜고 하는 것은 스케줄을 잡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과가 됐지만 예. 그 이전 시대, 중세 시대에는 예측 가능한 상황들이 거의 없었어요. 언제 홍수가 내릴지, 언제 전염병이 그렇죠. 될지, 언제 전쟁이 날지 매일매일이 이런 불안성, 지금도 우리 사회가 그런 불안성으로 좀 퇴행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것이 이제 북한의 저 핵무대 그렇죠. 때문에 그런 느낌이 네. 들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근래 이제 우리 한국에서 전쟁 불안이라든가 북핵 불안이 높아지면서 일부 좀 퇴행적 행위들이 보여요. 이제 신 교수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컨대 야, 이거 전쟁 날지도 모르는데 이거 우리가 사야 되냐? 이거 전쟁 날지도 예, 모르는데 이거 우리가 아껴야 되냐? 이게 무슨 안 되는 건지 뭐 이런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느낌 속에서 산다고 한번 계속 산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도 그렇게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데 국가가 어떻게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세입이 거칠 거를 예측을 하고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계산을 해서 들어올 액수와 그 쓸 액수를 맞춰나가는 것이 예산 결산 제도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들어오는 만큼 쓰는 것이 이제 중세 시스템이죠. 많이 거두면 많이 쓰고 안 거치면은 그냥 아끼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예산 결산이 없이 재정 운영을 했다가 이제 1894년 갑오 개혁 이후에 세금을 이제 전부 현물 대신 화폐로 갖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예산 결산 제도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출할 규모를 미리 이제 예상을 해놔서 지출할 규모를 정하고 또는 이제 세입 규모도 막 역시 예측을 하고 이렇게 예측해서 만드는 시스템은 이제 겨우 한 120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그리고 또 이번 임시국회 같은 이번 국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뭐 적폐청산이나 정치법 위에 싸울 것 같은 옛날에도 많이 싸웠죠. 그 싸움이야 뭐 이건 이제 국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당파의 문제죠. 예. 사실은 대의제도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랄까요. 예. 어떤 식으로 이제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할 것이냐. 이게 이제 정당 공이고 정당 공천제도잖아요. 예. 공천제도가 만들어진 건 오히려 더 짧아요. 공천제도는 50년대 이후에 가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예.
근데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는 국민 여러분 중에서 이러이러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뜻을 대변해서 활동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당선되니까 이제 정당 정치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치 보복이나 이런 얘기들은 거슬러 올라가자면 조선시대 붕당 정치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유용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자, 목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비가 내린다고 하죠. 그리고 내일은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자, 이제 벌써 우리가 추위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그런 시기가 됐을까요? 자, 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오겠습니다.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